김지은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연예매체 테나시아는 박나래가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유엔빌리지에 거주 중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두고 있다며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나래는 그동안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등에 출연하며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월세로 거주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경매를 통해 서울 이태원 단독주택을 낙찰받을 당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상 주소지에는 자곡동 오피스텔이 기재돼 있었다. 박나래 측은 주소 이전으로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며 무지해서 생긴 실수로 현재는 정정신고를 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한남동 빌라와 자곡동 오피스텔 모두 박나래가 월세를 내고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다. 주거 밀집 지역인 한남동에서는 음악 작업이 어려워 자곡동 오피스텔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두 집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했고 실거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을 55억 원에 낙찰받았다.